네, 예, 아, 우리 네. 이지현 씨, 그리고 박정아 씨.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 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추억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우리 예. 저도 오늘 이렇게 나오게 돼서 그런 얘기들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예,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것 때문에 또 막 약간 또 여기저기서 네. 얘기 나오면서 또 뭐 네. 이렇게 인터넷 되게. 댓글 보면 네. 또 다시 상처받고 또 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 또 그럴 거예요. 내 인생이에요. 예. 아 근데 한 가지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 걸그룹 사이에서 분명히 뭐 왕따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뭐 걸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 지역에서라도 싸웠다가 또 좋아질 수 있는 관계거든요. 뭐 저희들이 뭐 1, 2년 앨범 뭐 두 장 내고야 헤어져 이런 사이가 아니라 그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신하 선배님들처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포착을 하셨더라도 조금 너그러이 네, 이렇게 해줄 수 있었으면 더 우리 일하는 우리 가수들이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가족끼리도 이렇게 싸울 때도 있는데요. 네네. 어쨌든 아마 네. 걸그룹은 진짜 좀 많이 싸워요. 네. 아마 걸그룹은 진짜 좀 많이 싸워요. 아 김준 씨. 아 이제 그분 여자들이 다 너무 공식으로 왔다가 금방 가죠.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근데 김준 씨가 진짜 잘 생겼어요. 그렇죠. 잘 생겼죠. 근데 자세히 보면 내 과야. 나랑 닮았어. 나는 SM을 SM의 과거를 알고 있다고 지금 SM을 근데 저보다 신인이 형도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진짜 우리 막내 동엽이 형이 드라마 들어야 돼요. 그래요. 얼마 전에 또 가셨죠. 예, 예. 드라마에서 잘 들었습니다. 예. 사실 저랑 이제 강원동 씨 이제 막내가 됐죠.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완전 원년 멤버고요. 원년 멤버. 어째서요? 어째서요? 예전에 90년대 초반에 H.O.T. 처음에 데뷔할 때 이제 그때 같이 그때 안 나갔다가 다시 오는 건 안 쳐줘요. 그냥 딱 지금만 예. 그건 지금 나갈 거예요. 아 그래. 아니 근데 김희준 씨 그 SM이 SM 맞는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관계자분들 계신 관계자분들 그 SM 맞고요. 아 지훈 씨도 그럼 SM 뭐 우리 정수나 혁재 씨는 알겠지만 본명까지 알고 있어요. 본명을 그렇죠. 약간 제가 SM의 어떤 이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저들의 과거도 많이 알고 있고 아니 옛날에 좀 봤었어요? 예, 그 지훈이 형은 제가 먼저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으로 들어와 있어서 잠시 후에 지훈이 형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지훈이 형의 과거를 제가 이렇게 또 서로 견제하는 세력이네요. 기대돼요. 야, 견제가 좋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연예계 데뷔를 이 회사를 통해서 오디션을 이제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꿈이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동욱 씨도 알겠지만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아무도 연예인은 별로 생각을 안 할 때였거든요. 그렇죠. 거의 과학자 생각. 과학자, 선생님. 뭐 거의 대통령 했다가 이제 과학자, 야구 선수, 경찰. 예. 그러다 나중에 이제 취직만 됐으면 좋겠다. 사회에 불만품도 없고. 네. 맞아요. 그때는 그렇게 순수한 시절이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연예인이 되고 싶었었어요. 근데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될 쯤에 H.O.T.하고 잭스키스가 나오면서 네. 아하. 요즘에 아이돌이 한참 이렇게 범람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때가 사실 지금보다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시절이었죠. 아태사자, NRG 네. 너무 많아요. 민호 씨도 그때쯤 나오시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때. 2018년도에 그때 나왔어요. 산증인. 네. 같이 활동을 했었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있는 증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깨를 나란히? 저는 그때는 이제 너무 다들 제 친구들이 오디션 보러 가자 그러고 막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막 다 하려고 하니까 네. 갑자기 연예인이 너무 하기 싫었어요. 다 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냥 공부만 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대학을 가야 되니까. 네. 공부만 했다고요? 공부도 했어요. 공부만. 공부. 성적은 좋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뭐 그냥 나쁘진 않았어요. 대충 어느 정도? 그냥 뭐 근데 제가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으실. 아니요. 믿을게요. 믿을게요. 믿을 테니까 마음껏 거짓말 해보세요. 신동 씨 진짜 믿으세요? 근데 공부만 했는데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는 학창 시절에 반에서 등수가 3등 2위를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잠깐만. 어느 분교에 다녔어요?
제가 진짜 공부 잘했네요. 초, 중, 고등학교 동안.